네, 박사님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네, 클라스가 늘어난 뉴스 클라스입니다. 네. 네. 네, 워낙 중요한 현안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요, 항구 불변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당의 정강정책은 여당일 때와 야당에 대해 스탠스가 달라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변할 때 그 정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당원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이거든요. 이게 올바름이니 올바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정당하니까 이들 가야 돼. 그거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당이니까 네. 이 야당의 세상에서 지금 여당은 어떤 식으로 놓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또는 야당다운 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데 그치 말이야. 상식적인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시간만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다가 뭐 그 이재명 특정인을 위한 거다 그 네. 프레임에 또 빠져버리고 말이죠. 네, 네. 민주당은 여태까지 지켜보면 제가 뭡니까 180석이라 미뤘었는데 네. 국민의 프레임 또 민중의 프레임 네. 당원들의 프레임에 자신들이 당구제보다도 조중동 프레임에 그렇게 자꾸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보 같아요. 그게 문제죠. 말씀하신 네. 바보 정당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한다. 네. 그 유죄 아니에요. 그 유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검찰이 기소한다 그래서 유죄가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해 버리면 검찰 진짜 검찰의 뜻대로 다 되는 건데. 다 기소해 버리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하는 거 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기소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당의 정책위원장 의장께서 그만두셔야 되고, 우리 검찰이 기소했다 그래서 우리 그 윤리위원장이 그만두셔야 되고, 또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당의 위원장이 사퇴. 그게 정당입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다. 또 여당 때는 좀 더 모범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이득이 있지만은 네. 야당할 때는 빨리 바꾸는 것이 말 그대로 전략적인 포인트인데 그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박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뭐 80조 반대한 7명 기억합시다. 아, 김기용님이 예. 박성현 박사님 이재명 의원님 도와주세요. 김석환님이 그랬는데 아, 이거는 네. 뭐 잘 하시고 알아서 하시고 네. 네. 네, 하여튼 뭐 지금 여러 의견들이 워낙 뜨거운 현안이라서 저희가 긴급하게 안규백 위원장 연결해서 했습니다. 바보 정당 하원님 해갖고 폐기할 하원님 당원 80조 완전 삭제 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표시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주제 저 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아 그거 하기 전에 민주당 얘기 좀 윤석열 얘기부터 먼저 하죠. 민주당 얘기 계속하는 것보다 그죠? 뭐 네, 그럴까요? 네, 아, 그렇게 민주당 얘기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국정조사 얘기 예, 예. 때문에. 아 그래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까? 민주당에서 예, 냈습니다. 아 드디어 냈네요. 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대목이 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조만간에 정기국회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정기국회 들어가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또 국정감사합니다. 네,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보였던 여러 가지 은행들을 볼 때 아직도 여당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 못 차렸네. 네, 참 여당 같은 생각. 여당일 때는 시간을 끌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자, 정기국회 들어가면 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국정조사 한다고 하실 겁니까? 그럴 때 또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받아줄까요? 하려면 미리 방향을 잡아서 공시하라고 포기를 하더라도 사고 난 다음에 이걸 하지 못한 것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밀어붙입니다. 논리라도 맞습니다만 지금 이 해가지고 언제 국정감사 하겠다는 겁니까? 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허지부지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감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아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신뢰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국정감사할 때 크게 네 가지 사안입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할 때 안보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공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보겠다. 이번에 폭우 간단치 않습니다. 네.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보겠다. 네. 대통령실 집무실하고 관저, 대통령 관저 공사에 특정 업체가 관여됐다? 그거 한번 보겠다. 또 하나가 공사 과정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 있는 업체 사람들이 왔네. 이거 특혜다. 그것도 보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지인 아들들이 청와대실에 쭉 와 있네. 이거 한번 보겠다. 요 네 가지 정도 범위를 잡았는데, 요 범위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공론화도 시키고 난 다음에 정기국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또 여당하고 또 협의하고 협의하다 보니까는
정기국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허지부지 힘도 못 쓰고 끝내지 않을까 그 대목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말이죠. 그 정치 오래 하신 양반들이 알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국정조사 내봐야 네. 네. 흐지부지 될 거라는 걸 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네. 예, 박홍공 원내대표라든가 우상호 의원. 네. 네. 근데 왜 지금 냈어요? 그러니까 국정 국감이나 열심히 하지.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없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그냥 한번 내본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아, 저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서 이렇게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받아줘요. 어쩌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봤지만 국정조사를 이제 국민의힘이 행여 다른 걸 대가로 해서 받는다 그래도 그 공방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건진법사 출석해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출석해갖고 또 물타기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건진법사만 나오면 뭐 대박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국정조사를 여러 번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검을 요구해야 된다. 이게 더 높거든요, 사실상. 네. 네. 특검은 근처에도 안 가네요. 왜 네. 그러는 거죠, 이게? 근데 이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사적인 혐의 내용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 커버나 콘텐츠. 그건 혐의, 그건 의혹이지.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받아, 국민의힘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 숫자 훨씬 많잖아요. 일방적으로는 뭐 특검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은 네. 지금 김건희 특검하라는 얘기가 이거를 저는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 좀 전략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국정조사로 들어가고 국정조사를 반대하면은 특검으로 들어가면 논리가 생각하기 그렇지. 되거든요. 그렇게 치고 나온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공론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 아니 정기국회를 받으라는 거예요. 정기국회를 하다 보면 이제 각 상임위별로 조사를 하다 보면 현실과 놓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아 이거는 국정감사라도 안 되니까 바로 특검으로 간 다음에 딱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이 8월 중순 8월 말입니다 이제. 네. 이거 뭐 준비하다가 정기국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너무 늦었고 좀 너무 보유적인 시기 아닌가. 이 비대위 체제이긴 하십니다만 비상대책위원회는 좀 비상의 시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대위가 정상적인 지도부보다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니까 특검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역풍 맞는다. 네. 검찰개혁 나중에 하려고 하다 역풍 네. 맞지 않았니? 네. 네. 그러니까 역풍 맞으니까 우리 국정조사부터 슬며시 큰 내보고 안 받을 테니까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역풍 맞지 말고 하자.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아하는 논리야. 뭐 역풍 안 맞기 위해서는 그냥 윤석열 정부 하는데 박수 열심히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박수 쳐주면? 네. 그러면 역풍 안 맞으니까. 아직도 그 민주연구원의 누구 그 부원장인가 그 양반이 무슨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여당인 줄 아는 모양이야. 또 그 우리 한일 관계에서 우리 정부와 똑같으네요. 자, 피해자가 더 잘 단합하자 그러고 핵심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낼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라 그러고 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두 번째 주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죠? 이 광복절 메시지를 했는데 일본은 이웃이라 그랬어요. 네. 옆에 있으니까 이웃인가 하여튼 간에 이웃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이 침략 전쟁의 원흉들이죠.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공물을 보냈습니다. 복납했습니다. A급 전범들이 위패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한 이 전쟁 범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거기에 현 총리가 그냥 공모를 복납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우리 한국을 지배했고 침략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북한에다가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요. 그걸 밝혔지만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네. 어제 기자회견하는 날 미사일을 쐈죠. 네, 저는 미사일 예. 두 발을 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외 환경은 네.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편 저쪽 편 해가지고 서로가 조금 분위기를 다르려 형성할 수가 있지만 네. 국가의 대한민국의 안보는 보수 진보가 없는 거거든요. 여당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가장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냉철하게.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우호적으로 보고 싫어하니까 비판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냉철하게 볼까? 한번 그 내용만 보면 간단한 겁니다. 네. 먼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한일 관계의 미래. 그다음에 김대중 오부지 선언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황당한 발언이죠. 그거는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 했습니다만 바로 그날 예. 일본 정부가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예를 갖췄습니다. 총리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이 어떤 우려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네. 일본 정부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이 굴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고 마침 여기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얘기 좀 해주세요. 역사 문제에 고집하던 전 정권의 대일 정책을 전환해서 미래 지향에 근거한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운 것은 평가할 수 있다. 박수 쳤네. 일본 신문 요미우리가. 윤 대통령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어제 100일 기념 100일 회견 때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권 일본 기자가 강제동원 네. 그 배상 문제에 와서 얘기 물어보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이겁니다.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한국 피해자들인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합니까? 그 일본 주권을 왜 우리가 고민을 하죠? 우리 주권은요? 이건 너무도 기본적인 생각에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넣었습니다. 그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 집행하면 일본 재산이 집행이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본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일본이 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주권이 문제가 생긴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어느 언론에도 이런 문제를 지금 제대로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굴욕적인 얘기고요. 자, 요미우리 일본 신문에서는 박수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냐 그러고 네. 도대체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뭐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중앙일보 사설도 좀 과거사 청산을 강조하는 역대 대통령과 달랐다. 칭찬하는 거예요. 아, 칭찬하는 거예요? 예, 윤 대통령의 스탠스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 부추기는구나. 과거의 발목 잡지 말고 미래로 가자.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뭐 지금 우리가 식민지냐.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과 함께 미래로 가자.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요. 네. 네. 그런 논리가 21세기판 버전으로 지금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박사님 그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 당시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문화정책으로 이제 일본에서 허가해 주신 분 아니에요. 네. 매월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걔네들 신정 샜으니까 우리 구정 못 세게 하고 네. 천황 사진이 쫙 그 일문에 그 자료가 나와요. 네. 천황 사진을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쫙 다 게재했어요. 네. 그 저 뭐야 그 마라톤 선수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일장기 했던 그 우리 태극기로 바꾼 네, 네, 네. 그걸 기자가 네. 일부 기자들이 네, 네. 그런데 조선이란 말이 그 대한제국 용어 쓰기 싫으니까 조선이란 말을 쓴 거 아니에요? 네. 동화 대동화 공영권의 동화 아니에요? 그게? 네. 오늘 추천은 조금 빗나가는 얘기.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빗나가는 얘기 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한 사람 같아요. 예, 예, 예.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네.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대한민국의 외교진 좌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지금의 우리 정부를 바라볼 때는 제대로 된 비판과 말 그대로 깨어있는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전심은 상처만 받을 뿐이다. 아주 경제에서는 그렇게 셌네요. 다자외교에서 왕따되는 것은. 유미리 신문사설은 우리 저 박사님께서 읽어주셨고요. 그럼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자, 북한 메시지는 우리가 봐야 될 때 모르겠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죠. 담대한 뭐가 담대하느냐. 그렇게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담당한 한계라도 있으면은 저는 아, 윤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진화됐구나 할 텐데 담대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개방 3천에 벌든 2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아무튼 담대한 구사에다 내놨는데 말도 안 되는 북한이 받아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받아주지 않은 걸 알면서도 내놨다고 얘기하면은 네. 뭐 책임한 거고 받아줄 줄 알았으면은 바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바로 어제 네. 똑같은 얘기를 할 그 점에 어제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이것이 뭐 한미 간의 군사훈련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뭐 어떤 뭐 메시지다 이것이 아니고요. 네.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북 접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제 또 뭐라 그랬어요? 대기를 하는 날 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보니까는 북한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전환한다면은 그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는 거기다 더 나가서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겼어요. 그런 제안을 안 했습니다. 강북제 경주 사회는 군사 문제 한마디도 없었어요. 또 어제는 제안했다 그래요. 예. 제안하면 뭐 합니까? 이게 뭐를 제안한지가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의지가 있으면은 북한에 제안할 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북한의 반응을 받아야 되는데 제안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제안을 했다고 얘기하고 또 제안을 했다고 할 때 뭘 제안한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간다는 얘기는 남북 관계를 파탄에 빠뜨리고 있는 지금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그 평창 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KTX 타고 내려가면서 한미 군사연합훈련 네, 이 네. 문제를 미국하고 협의해서 뭐 유보할 수도 있다 아, 네. 그런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구지 김여정이가 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북 대화가 다시 재개되고 북미 대화가 해면서 한반도가 네. 전쟁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트럼프가 내가 누르겠다, 김정은이가 내가 누르겠다 했다 준 막 그럴 때 그게 진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거든. 네, 네. 그런 하나도 없이 그냥 네.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핵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을 민족을 위협하는 건 진짜 나쁜 짓이지만 그런 협상을 하려면은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지금 어제 윤 대통령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에 뭐 중단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만은 네.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대통령은 언제 어느 시간에 누구에게 제안했습니까? 저는 북한의 정치적인 지원을 정치적으로 북한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 내용을 모릅니다. 군사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했다고 그래요. 담대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미국 담대하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인데 뭐 담대하든 웅대하든 그런 좋습니다만은 예. 그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북한과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파악할 텐데 아무도 예. 모르는 내용을 혼자 제안을 했다고 얘기하면은 우리도 모르는데 북한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니까 좀 내용을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네. 뭐 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저 세 네. 번째 주제 한번 좀 경제 문제죠? 네, 경제 문제인데 이것도 네. 뭐 좀 간단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면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좀 진화된 민주당 정책을 제시를 한 겁니다. 중요한 네. 거는 뭐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일이 아니고 예. 바로 여기에 이 감축법에 대기업한테 이제 부담금을 물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내년 정도에는 테슬라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걸 빼고 시장을 석권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구매를 할 때 주는 보상금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폐지하는 금액을 돈을 더 받아가지고 미국의 국내 뭐 의료라든지 또는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당장 지금 우리 기아라든지 현대의 전기차 대미 수출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적신호가 켜지고 이것은 내년에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 전기차가 압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미국 행정부의 사인 하나로 한국의 전략이 근본적인 차질을 빚게 됐다. 앞으로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때 바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위험한가. 바로 중국만 위험하다, 베트남만 위험하다가 아니라 미국도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어제의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었다. 앞으로 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관계자들 또 우리 네. 정부가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최대한 협상을 해서 내년에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를 빼고 네. 1등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을 하자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만 네네. 또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 네. 네. 또 내일 박사님 매일 뵈니까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상현 박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 주시고요. 네. 네, 저희들 노정열 그다음에 장현주 변호사의 시사 갑자기 제가 생각한다네. 사건 본색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